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신비 아파트 고스트 헌터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제가 그 구아리 행사장을 직접 가면서 블러드 메리까지 획득을 하면서 모든 전학생들, 예, 새롭게 업데이트된 모든 전학생들 얻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오늘은 이 달라진 전학생들의 위력을 한번 본격적으로 테스트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전학생 파티로 오랜만에 전투 모드 뚫어보자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폭풍의 전학생 3마리를 이런 식으로 만나게 돼서 굉장히 좋네요. 우선은 파티를 한번 짜봅시다. 미공개된, 예, 극장판에서 나오는 귀신이죠. 블러드메리 같은 거는 원거리 공격수 느낌으로 제일 뒤쪽에 하고, 그 다음에 쥔 에비로스. 예. 자, 쥔 에비로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요 놈 네비로스 X 있잖아요. 얘가 공격력이 285였는데 G네비로스가 나오면서 오히려 고스트 X가 공격력이 좀 더 올라갔습니다. 한 30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사실상 근데 포스 자체로 보면은 G네비로스가 더 높은 등급일 것 같은데 의외네요. 그럼 등급이 약간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X 시리즈가 제일 위에 있고 일반 등급 그 중간 사이에 이제 G등급이 있는 거죠. G네비로스 같은 경우는 카드 공격을 하거든요. 영혼을 카드로 가둬버려요. 중간에서 예, 귀신들 보이자마자 카드 공격을 계속 쳐가지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궤도 지슬렌더맨. 이야, 드디어 요번에 우리반으로 합류한 지아슬렌더맨. 자, 일단은 특징 같은 경우에는 나타났다 사라지는 은신 이동. 이거 약간 암살자 개념이네요. 앞에서 은신으로 계속 귀신들 어그로 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전방에서 G네비로스가 어그로 끌고 그 중간에서 G네비로스가 묵직하게 공격하고 그 다음에 블러드메리가 원거리 공격 서포트해주는 그런 파티 가봅시다. 이야, 오랜만에 전투대 어디까지 뚫을 수 있을까요? 가봅시다! Let's go. 뿅! 자자자, 얘들아! 모여봐, 모여봐! 아, 오늘 전학생들이 그 자기들 실력 보여준다고 하니까 잘들 지켜봐, 알았지? 1스테이지, 벽속입니다. 초록색을 좀 많이 스택을 쌓읍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보라색. 방망이 좀 빨리 만들어야 되거든요? 초반에. 하이. 아, 데미지가 빵빵하기 때문에 가볍게 뚫었고, 2단계 흑진기. 전학생들의 본격 전투력 측정, 예, 시험을 보고 있거든요. 그거 보자. 오케이, 폭격이 방망이 이게 또, 와, 만 데미지 미쳤고. 3스테이지 팬텀 암토로소. 아, 얘들아, 지금 강림이가 너무 활약하잖아. 니들도 뭔가 좀 해봐. 자, 뒤에서 원거리 공격 쳐주고. 할 수 있어. 그렇지. 보라색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가볼게요. 일단 원거리 공격 좀 해봐. 아, 근데 블러드메리 확실히 A등급이라 전화생 치고는 좀 약한 편이에요. 13회? 안되겠다, 이쯤에서 써야겠다. 출발 가자! 홀로로로로 바로 G네비로스 필살기 갑니다. 영혼 가두기 공격! 요게 서커스! 좋았어. 아, 모주기 정도는 가볍게 마무리 가능하겠죠? 골드는 조금 최대한 덜 털트릴게요.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강림인 선에서 마무리 지을까요? 마무리 짓자. 그렇지! 자, 얘들아! 이 친구들 그래도 꽤 순조롭게 잘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살기 블러드메리 넝쿠채찍 어택! 아, 지금 보아하니까 초록색이 좀 많아요. G네비로스가 이제 활약할 타이밍인 것 같은데 이거 도깨비 방망이 만들 수 있을까? 방망이 아, 아쉬워. 오케이, 어떻게 이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일단 강림의 필살기부터 어택! 뱀! 오, 데미지 진짜 강림이 미쳤어. G네비로스의 영혼 공격. 방망이 없이 그냥 가야겠는데요? 보자, 이걸 일단 터뜨리겠습니다. 애매한 것들은 좀 지워버릴게요. 아니야, 전학생들! 지금 일단 무명기 스테이지까지는 왔고요. 점수 24,000점? 할 수 있어. 아직 방망이 각만 좀 잘 보면 돼. 자, 파란색이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망한 각인데? 아, 벌써 여기서 막힌다고? 하잇! 하잇! 됐어! 방망이 됐고! 오케이, 이렇게 가려도 가자! 초록색 빵빵빵빵 터뜨릴 거야. 출발! 오오오! 아,
아, 투방망이 아깝다. 오케이! 방망이! 보라색까지. 또 강림이라 데미지 어마무시하거든요. 강림아! 뒤에서 아주 묵직하게 서포트 16600 데미지. 크! 다음에 투방망이. 아이. 이거 신비 얼굴만 만들면 대박 각이거든요. 일단은 필살기부터 쓰고 가시동굴 채찍어택! 자, 2100 데미지거든요. 지금 쓰면 아까워요. 좋았어. 그 다음에 이제 치돔기 구간. 이 친구들 기존 출석 리스트를 찬 긴장시키는 그런 실력들을 갖고 있어요. 필살기! 여기 서커스 2900 데미지. 자, 좋거든요. 그럴 때 일단 보라색 터트리자. 뺨! 출발! 빠바방! 뻥! 뻥!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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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 뻥 뻥 뻥 뻥 뱀 뱀 뱀! 그렇지, 파란색까지. 이거 이제 설계를 잘 봐야 됩니다. 순조로워. 스테이지 9까지 뚫었거든요? 아주 잘 되고 있어. 자, 파란색 그냥 터트려주고 애매할 때는 그냥 터트리는 게 낫습니다. 자, 이것도 조합해서. 오케이, 완벽한 조합인데 이거? 렛츠 고! 헐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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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스. 오케이. 전 학생의 모든 필살기 썼고, 와 너무 잘 되는 것 같은데? 강림차사 공격. 캉캉캉캉. 아 근데 확실히 이제 데미지가 잘 안 들어갑니다. 슬슬 마의 구간이 오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필살기 모아서 갑니다. 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 12스테이지 10만 점 돌파. 이거 얘네들 너무 잘 달리는데? 자 그래도 이제 슬슬 고비가 온 것 같아요. 12스테이지까지가 좀 약간 고비네. 오케이 10만 점. 보너스 162% 받아서 27만 점. 오 그래도 1레벨로 굉장히 높이 뚫었는데? 제가 최고 점수가 29만 점이거든요? 짜짜짜짜이. 오케이 모든 아이템 다 썼고요. 이번에 한 번에 좀 뚫어보자. 초반부터 그냥 아이템 써버리자.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한 방에 3스테이지까지. 오 묵직혀. 아주 마음에 들어. 아 슬렌더맨 아주 든든해요. 그 맨날 출석 리스트 나와가지고 우리 반인 줄 착각하고 맨날 들어오고 그랬는데 이제 완전 새 귀신으로 태어난 슬렌더맨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이거지 가자. 오랜만에 출발. 아빠라바라바빠빠라바바바빠빠라바바바. 8스테이지 빠르게 뚫었습니다. 주인 에비로스 필살기 어택! 보자 이번에는 누구랑 조합을 시켜야 될까. 아우 방망이가 방망이 그렇지. 초록색이 몇 개 없어가지고 조금 애매하긴 한데 에이 터트리자. 이거 배열을 조금 아름답게 맞추는 게 중요해요. 보라색 어택으로 펑! 한 방에 깨주고 강림 필살기 어택. 아 이거 빡센데? 아까보다 더 안 되는 것 같은데 느낌이. 블러드 메리 어택 해주고요. 필살기 과시나무 재치 의태. 전학생 좀만 더 힘내자. 한 번 더 신비 소환 펑. 아 데미지 애매해요. 이거 망보아까지 못 뚫을 수도 있겠는데 이 상황이면. 망보아! 오케이 이거다. 가자 달려! 바라바라바빠바라바라바빠. 12스테이지 필살기까진 좋거든요? 잠깐만 지금 몇 스테이지 같이 갔었지 제가? 제발! 아 광고 봐. 오우 골드 뭐야 이거. 자 망보아까지 뚫었다. 점수는 아까보다 훨씬 높은 것 같은데? 오늘 최고 기록 각인가요? 자 필살기 써주고. 아 일단 8만 데미지까지는 이게 나머지 애들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강림이처럼 높은 데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울 듯 싶습니다. 좋아 가자! 펑펑펑펑펑. 신비 폭발 해주고 와 14,000 데미지 거의 다 왔다. 유혹에서 가자. 어 차차차 5,000 데미지는 가볍게 뚫을 수 있겠죠? 13스테이지 망할부하 넘어서 존묘기까지 왔습니다. 오케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자 좀만 더 집중해서 잘 마무리 지어보자. 하이 하이 하이
와, CB스테이지 13스테이지 도착하면서 49만 7천점 최고 기록 갱신했습니다. 와, 보상도 겁나 많이 주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신비아파트 고스트헌터 새롭게 합류한 네 전학생들로 한번 재밌게 플레이 해봤습니다. 확실히 전투모드는 강림이 레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머지 랩 애들이 좀 레벨이 낮아도 강림이가 조금 하드캐리 해준 느낌이랄까요? 오케이,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예 고스트헌터 꿀잼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